안녕하세요. SJS 매니저 손건입니다. 오늘의 해외 구단 소개는 바로 프리미어리그 팀의 울버햄튼 원더러스 FC입니다. 얼마 전 3년 6개월 만에 코리안 더비를 성사시킨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뜨거웠던 경기 다들 보셨나요? 승부차기까지 갔던 그날의 명승부. 토트넘이야 뭐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울버햄튼이라는 팀은 생소하셨던 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잉글랜드의 웨스트 미들랜드주 울버햄튼을 연고로 하는 축구 클럽이라고 합니다. 홈 경기장은 몰리뉴 스타디움인데요. 동시에 32,05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더러스는 풋볼리그 원년부터 참여했던 아주 유서 깊은 구단으로 1부 리그 3회 우승, FA컵 4회라는 우승의 역사 역시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다 득점왕이었던 스티브 불이 있었어요.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풋볼리그 1부 리그부터 4부 리그까지 모두 우승해본 5팀 중에 하나라는 귀한 기록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2016년 7월 중국 푸싱 인터내셔널이 스티브 모건으로부터 4,5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675억 3천만 원으로 울버햄튼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오너가 바뀌고 처음 맞이한 15-16 시즌은 발테르 첸가 감독을 필두로 벤피카에서 엘데르 코스타를 임대하기도 하며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줬는데요. 기대도 잠시, 첸가 감독의 지도력이 문제가 되며 팀 성적은 강등권을 맴돌았어요. 결국 시즌 중반 첸가 감독은 경질되었고 전 노리치 감독인 폴 램버트를 선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팀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 다음 시즌 역시 챔피언십에서 보내게 됐죠. 2019-20 시즌에는 현재 토트넘 감독인 누누 산투가 울버햄튼 원더러스 FC의 감독을 역임하며 2부 리그인 울버햄튼이 EPL로 승격되었는데요. 포르투갈 출신의 감독과 함께 같은 포르투 출신인 후백 네베스와 디오구 조타의 환상적인 플레이가 팀을 이끌어 해당 시즌에는 무려 프리미어리그 7위까지 기록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FA컵에서는 강팀인 맨유를 꺾고 4강에 진출하는 짜릿함까지 팬들에게 선사했죠. 왜 흔히들 아스널과 토트넘이 맞붙는 경기를 북런던 더비라고 하잖아요. 울버햄튼 역시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 맞붙을 때 일명 블랙 컨트리 더비라고 불리는 빅매치가 성사됩니다. 이 더비 매치가 바로 잉글랜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더비라고 해요. 아니 대체 어떤 플레이를 가지고 있기에 막 승격한 팀이 이렇게 당당하게 순항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분명 있으실 텐데요. 강한 팀에게 강한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저력, 바로 선수비 후 역습 패턴입니다. 공간 침투와 스피드, 크로스 능력에 이점이 있는 윙어들과 전환 패스가 매우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몸싸움과 골 결정력, 헤더 능력을 두루 갖춘 중앙 공격수들의 적절한 조화가 그들을 승격팀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덧붙여 슬로우 스타트, 즉 전반전엔 약하지만 후반전에 강세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영리한 세트피스 전략을 내세우며 골을 견인해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2004년 설기현 선수가 두 시즌 동안 울버햄튼에서 뛰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후 15년 만에 드디어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에서 이곳 울버햄튼으로 임대돼 왔어요. 덕분에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도 2배 이상 높아졌고요. 현재 시즌에서 두 번째 코리안 리거인 황희찬 선수는 데뷔전에서 첫 골을 넣음과 동시에 브루누 라즈 감독에게 보란듯이 눈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이후 열린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해낸 걸로도 모자라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로까지 등장해 여유롭게 골을 성공시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프리미어리그 내 황희찬 선수의 활약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울버햄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저희 SJS 매니저에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스포츠 소식 여러분께 자주자주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실 거죠? 안녕!